여러분, 지금 교기를 앞세우고 총장님, 법인 이사장님, 교우회장님, 교무위원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법인 이사장님, 교우회장님, 교무위원들께서 자리에 착석하실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뒤쪽에서 총장님, 법인 이사장님, 교우회장님, 교무위원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분들께서는 큰 박수로 뜨거운 환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법인 이사장님, 교우회장님, 교무위원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 법인 이사장님, 교우회장님, 교무위원들께서 지금 거의 다 입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교무부처장 장동천입니다.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제110회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굳게 되어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다음은 박만섭 교무처장의 학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6학년도 고려대학교 학위수여 식은 우리 학교가 1905년 개교한 이래 110번째 예식입니다. 고려대학교는 현재 17개 단과대학과 7개 학부에 82개 학과 학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합하여 모두 23개 대학원이 있습니다. 의료원을 포함하여 33개 부속기관과 134개의 부설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45,695명의 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고 있으며 2,400여 명의 교수 직원이 교육과 학사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교 이래 고려대학교가 배출한 학사는 총 19만 6,670명이고 석사, 박사를 포함한 졸업생은 모두 30만 1,381명입니다. 오늘 학위 수여식에는 4,393명에게 학사학위가, 그리고 일반대학원 737명을 비롯하여 총 1,751명에게 석사학위가 수여됩니다. 그리고 법학 박사 17명을 비롯하여 모두 321명에게 박사학위가 수여됩니다. 따라서 오늘 모두 6,465명에게 해당 학위가 수여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라는 굳건한 울타리에서 자유, 정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오늘 학위를 받는 졸업생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학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무처장님의 학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의 졸업 식사가 있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님, 이학수 교우회장님, 바쁜 국정 업무에도 모교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졸업식에 참석해 주신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과 축하를 위해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 가족 친지 여러분, 내외 교인 여러분, 저는 지금 자랑스러운 6,445명의 고려대학교 졸업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유정의 진리의 전당에서 학문을 연마하며 미래를 준비해온 졸업생들에게 진심을 담은 축하와 함께 힘차게 사회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고려대학교가 1907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110년째 졸업생을 배출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1907년 보전 첫 졸업생 70명으로 이루어진 보전 친목회가 30만 명의 고대 교우회로 발전하여 11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고려대학교는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으로 민족과 조국을 위해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경제발전에 앞장선 개척 정신을 가진 인재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앞선 교육과 연구로 인해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여 전 세계에 우리의 명성을 크게 드높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고려대학교 110번째 졸업생들은 앞선 선배들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며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공선사후의 정신을 되새기기를 당부합니다. 우선 이러한 영예스러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여러분의 노력과 능력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와주신 많은 분들이 함께한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정성으로 보살펴준 부모님과 가족, 최선을 다해 가르쳐주신 교수님, 장학금을 기부해주신 분들의 정성, 후배들을 위한 선배의 마음, 지금 옆에 있는 동기들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이 활약하게 될 이 사회에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포용의 리더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사회는 불확실성과 혼돈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언론에서는 대졸자 취업 문제, 청년 실업,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것을 부각하여 마치 여러분들의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는 절망의 메시지만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거칠고 험한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나약한 지성이 아니라 미래를 힘차게 헤쳐나가는 개척하는 지성이 되길 바랍니다. 일찍이 프랑스의 문호 빅토르 위고는 미래를 이야기할 때 미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래는 약한 자들에게는 불가능이고 겁많은 자들에게는 불확실이며 용기 있는 자들에게는 기회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선배들이 이루어온 경제성장의 업적에 편안히 기대어 안주하려고 하는 나약함을 버리길 기대합니다. 50년 전 우리나라의 대학 졸업생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00여불의 사회에서 6%밖에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던 대학 졸업생들이 독일 광부로 간호사로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떠났고 베트남 전쟁터에서 열사의 나라 중동에서 피땀을 흘리며 미래를 개척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지난 50년간 6.6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동안 우리나라는 400배의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 성장의 따뜻한 품 안에서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나약한 지성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이제 21세기 우리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 새롭게 개척하는 지성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대학이 사회보다 먼저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그것은 바로 개척하는 지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개척하는 지성은 단지 똑똑하거나 성실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았던 곳에 가보려고 도전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개척하는 정신입니다. 20세기 산업사회의 일자리가 수백만 개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1세기 지식사회의 일자리가 수백만 개 새롭게 생기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개척하는 자만이 미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아마 실패에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전하다 실패하고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것이 학생들의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졸업생들은 그동안 조금이라도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아온 엘리트들입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 실패의 경험이 더 값질 수 있습니다. 실패를 해본 자만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보다 더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혁신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최고의 기간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무거운 강박감을 벗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장 가벼운 시기를 맞은 것이 자기가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났을 때라고 합니다. 쫓겨난 다음 그는 21세기 온 세상을 바꾼 스마트폰을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내놓게 되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오히려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성공만 했다면 이제 실패나 좌절이 있어도 끝없이 새롭게 도전하는 개척하는 지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려대학교가 1905년에 일제 강점기를 눈앞에 두고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운명을 구하기 위해 교육구국의 건학 이념으로 세워진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어지럽고 험한 세상일수록 우리는 사회를 돌보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비겁한 지성들이 주위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을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화의 논리나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찍이 인촌 선생은 공선 사후의 정신으로 고려대학교를 이끄셨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공적인 이익을 우선해야 여러분은 큰 인물이 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하여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은 사회를 혁신하는 소셜 이노베이터가 되어야 합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한자, 혁의 한자는 같은 뜻을 가진 가죽, 피를, 피라고 하는 한자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만은 그 껍질 피를 무두질하여 만든 가죽을 혁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죽은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롭게 무두질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혁신입니다. 영어의 이노베이션도 노버스라고 하는 새로움을 인, 즉 안으로 계속 집어넣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회혁신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직장이 되었던, 창업을 하는 곳이 되었던, 학문을 연마하는 곳이 되었던, 연구하는 곳이 되었던, 어디가 되더라도 끊임없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혁신가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일하는 노동의 종속자가 되지 말고 즐거움과 호기심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회혁신가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새롭게 항해하는 거친 바다에는 풍랑이 일고 암초가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방향을 잃고 표류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유, 정의, 진리의 정신으로 학문을 연마한 이곳 아남의 언덕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이 되어 이 자리에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대로 여러분의 거친 인생의 항로에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항해라고 생각되면 아남의 언덕 마음의 고향을 바라보십시오. 정 힘들면 잠시 마음의 고향에 정박해 쉬어가도 좋습니다. 마음의 고향은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멋진 미래가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비장한 마음과 동시에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시게 되지 않았습니다. 총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학교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의 졸업치사가 있겠습니다.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학수 교회장님을 뵀더니 교회장님께서 왜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확 잘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딱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네가 머리를 잘랐는지 뭐 머리를 어쨌는지 관심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정세균 교우님 여러분들의 대선배님이 국회의장님께서 참석하셨지만 절대 정치적으로 불만이 있어서 또는 사회에 불만이 있어서 반항하는 의미로 머리를 자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BY 코스프레 하겠다고 이 나이에 머리를 자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여러분들과 같이 영광스럽게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저희 아이가 이제 모 대학에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됐는데 정말 오고 싶었던 고려대학을 못 오고 다 떨어져서 실력이 안 돼서 그래서 열이 받아서 머리를 자른 것도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6,400여 명의 고려대학교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졸업이 있기까지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또 가족들의 노고가 정말 많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최고의 지성인으로 성장해서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사랑과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염재호 총장님, 그리고 교수님, 또 교직원 여러분, 헌신적인 가르침으로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큰 꿈을 꾸며 열정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품었던 그 꿈을 강한 의지로 반드시 이루어내십시오. 긍정의 에너지로 도전하고 또 도전한다면 여러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고대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고대인이라면 개인보다는 사회를, 나보다는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 선생의 공선사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사는 데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산 제가 몇 가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만의 강점을 반드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남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강점, 나만의 장점은 평생을 지켜줄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무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생각처럼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을 또 실패를 겪을 때 좌절하거나 세상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을 향해 다가가 그 세상을 더 품어보십시오. 반드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저 스스로가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살아보니 우리들은 항상 가족은 언제나 내 곁에 있다. 그래서 소홀히 하고 내가 너무 바빠서 하는 이유로 찾아보기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또 지켜야 나아갈 가치이고 그렇다는 것을 요즘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맡은 바의 일을 충실히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것을 핑계로 가족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졸업하시는 여러분의 세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머지않아 여러분의 무한한 잠재력이 폭발해 세상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여러분들이 지내왔던 고대에서의 지난 날들이 항상 행복하셨기를 빕니다. 건강한 젊은이들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법인 이사장님은 평소에 학교의 큰 살림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아마 오늘 떠나는 졸업생들에게는 오늘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모습이 마지막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교회장님의 졸업 축사가 있겠습니다. 교회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 염재호 목요총장님, 정세균 국회의장님, 또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그리고 내 기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목요 고려대학교의 품을 떠나 새로운 출발선에 선 6천여 명의 졸업생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은 오늘부터 고려대학교 교회의 신입 회원이 되셨으며 이에 30만 교우들과 함께 여러분의 입회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자랑스러운 후배들을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모교 교수님들, 재학기간 동안 정성을 다해 길러주고 지원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고려대학교 교우의 한 사람으로 사회의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우리 고대인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통해 시대를 개척해왔습니다. 고대생들을 일컫는 지성과 야성은 바로 이러한 능동적 자기 혁신과 도전정신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른바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사의 흐름 못지않게 여러분이 직면한 직업사회 역시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습니다. 직업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졸업생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 제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만이 현실을 개척하고 미래를 능동적으로 열어갈 수 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가는 우리 시대의 사회적 평화는 경제적 효율성과 정의의 원칙을 조화롭게 접목시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려대학교에서 전문 지식인이자 자율적 지성인으로 훈련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을 체득한 졸업생 여러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를 마음 깊이 새겨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을 지켜보는 수많은 선배 교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여러분이 자신의 창조적 역량과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응원하고 후원할 것입니다. 1907년 보성전문학교 제1회 졸업생들이 결성한 우리 교회는 올해로 창립 11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고대 교회의 자랑스러운 제110회 신입 회원입니다. 한국 대학 동창회로는 가장 먼저 결성되어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는 다른 어느 동창회도 따라올 수 없는 강인한 결속력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고대 졸업생들만이 느낄 수 있는 뜨거운 우정을 체험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대인다운 패기와 당당함으로 여러분의 원대한 꿈을 이루십시오. 선배들이 그 꿈의 성취를 도울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결코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교를 돕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변 사람 모두가 행복한 국가와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한국 최고의 지성이자 세계사의 주역으로 성장한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고려대학교 교우라는 자부심과
고대 정신으로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졸업과 교우의 입회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여러분 앞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회장님은 고대 교우에서는 총장님보다 더 높은 분인데 앞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뵈어야 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세균 교우님의 격려서가 있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TV에서 자주 뵈면서도 이분이 법학과 치질학번이라는 사실을 아는 후배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의장으로서가 아니라 고대의 선배로서 그러지 않아도 요즘 굉장히 바쁘신데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기꺼이 시간을 내주셔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세균 선배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은 법과대학 71학번 정세균 교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인공이신 졸업생 여러분, 또 존경하는 염재호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님과 교우 여러분, 여러 또 학부모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뜻깊은 모교 졸업식의 초대를 받고 우리 후배님들께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고심을 했습니다. 앞에서 우리 총장님, 또 이사장님, 교회장님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실 텐데 나는 어떻게 할까 고심 끝에 너무 뻔한 말씀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생각 끝에 저 스스로의 반성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로 좀 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 나이가 6학년, 그 중에서도 이제 후반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법 되었죠. 돌이켜보면 정말 치열하고 진지하게 60수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재미있게 살아왔던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스스로는 좀 위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선 반응이 별로더군요. 요즘 말로 아재 개그 수준인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제 얼굴에 모범생, 또 진지함 이런 딱지들이 붙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들을 웃기거나 또 즐겁게 해주는 데는 재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좀 인생을 즐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남부럽지 않게 대학생활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찌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긍정의 에너지로 살아가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즐겁고 유쾌한 일은 그것대로 즐기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또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건 동아리건 집이건 직장이건 간에 모두 각자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같은 일이라도 즐겁게 웃으면서 하는 것과 얼굴을 찌푸리고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하는 것의 결과가 어떨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제 이름이 세균입니다. 저처럼 진지한 바이러스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긍정 바이러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여러분께 드리는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만의 비선 실세를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비선 실세 때문에 세상이 난리인데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의장실에도 비선 실세가 있습니다. 바로 세균맨이라고 하는 인형과 루비 인형, 이 두 놈이 비선 실세인데 SNS 친구들이 두 개의 인형을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제 곁에서 제가 뭘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제 자신한테, 정세균이라고 하는 정치인한테 달리는 하트보다 그 두 개의 인형한테 달리는 하트 숫자가 더 많아서 가끔 제가 좀 질투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거 좀 치우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비서말이 저보다 인기가 더 많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도 같이 오순도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비선 실세는 언제나 믿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멘토들을 만들라 하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사회 나가실 텐데 직장에서 꼭 그런 분들 멘토를 만드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나 성별이나 지위 고하를 떠나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여러분의 사회생활은 한결 수월하고 같은 시간에 얻는 것도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혹시 정치에 뜻이 있는 분이 계시면 저를 멘토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환영합니다. 작년에 저를 찾아온 당돌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제 고향 전라북도 장수의 중학생이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제 얼굴을 보고 한번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무작정 서울까지 왔다는 건데요. 아무런 약속도 없고 그 친구가 이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다행히 잠시 짬이 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또 조그만한 기념품을 하나 챙겨줬더니 동네에 가서 자랑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인생이 뭐 별겁니까?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들이대면 되는 겁니다. 시도조차 않으면 가능성은 제로이고 도전하면 1%의 가능성이라도 열리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만의 색깔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바둑 있지 않습니까? 그 바둑의 기원을 쫓다 보면 요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수천 년간 셀 수 없이 많은 대국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똑같이 두어지는 판은 없습니다. 가로, 세로 19줄로 이루어진 작은 바둑판도 그럴진데 수십억 사람들의 인생도 다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바둑에도 효율성이 높은 포석이 있고 수순이 있듯 인생을 살아가는 공통의 지혜는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의 생김새나 생각이나 습관이나 행동거지는 다 다르죠. 제 세대는 표준화를 중시했던 산업화 시대를 거쳐왔습니다만은 지금은 다양성과 창의가 중시되는 그런 시대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개성, 남과 다른 차별성이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조직 더 나아가서 한 나라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색깔을 찾아서 이것을 잘 살려나가시는 것이 성공의 길로 가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는 내 이웃을 섬기라 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엄청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쫓아 들어가면 승자 독식과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사회 시스템, 그리고 집중된 권력을
사유화하고자 했던 소수의 그릇된 탐욕이 결합되어 일어난 사태인 것입니다. 남이야 어찌됐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사고가 공동체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천상에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전해준 죄과로 바위에 묶인 채 독수리에게 간을 쪼여먹히는 형벌을 받은 프로메테우스의 희생이 인류를 문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란 이름에 담긴 뜻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대인 모두가 나를 넘어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존재, 내일의 변화를 앞서 내다보고 대비해 나가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긍정, 멘토, 색깔, 이웃 이 네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에 짤막한 사족을 하나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혹시 만절필동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국 곤륜산맥에서 발원한 황하의 물줄기는 5,500km에 달하는 대장정을 거쳐서 동쪽 바다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황하가 만 번을 꺾이고 꺾여도 결국은 동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삶도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실패는 쓰러지는 게 아니라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작은 어려움에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당찬 호랑이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국회의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TV에서 뵐 때보다 굉장히 젊고 인간적으로 사시는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국회의장님 소망하신 작은 소망들이 조만간 빨리 이루어지기를 저희들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후배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문과대학 한국사학과 박정호 군이 졸업생을 대표해서 답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정호 군은 앞으로 나와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친애하는 선배, 후배, 학우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 가족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유수와 같았던 지난 시절을 마치고 정든 아남의 집을 뒤로 한 채 더 넓은 세상,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별의 시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연의 고리는 돌고 돌아 우리를 하나로 이어줄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어 진정한 하나로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대학이란 공간에서 다양한 사람과 더불어 인생의 수많은 장면들을 만들어가며 저희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한편의 아름다운 영화를 그려왔습니다. 그것은 고대라는 운명의 공동체에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저희의 육신과 영혼을 기꺼이 함께 해왔기에 이뤄올 수 있었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저희가 가질 수 있게 된
인생의 소중한 조각이라 생각합니다. 기뻤던 일도 슬펐던 일도 많은 지난 날이었지만 저희에게는 항상 고대라는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아 뜨거운 울림으로 남아있고 저희는 이제 사회로 나아가 앞으로의 삶에 있어 모두 고대 이 한마디로 하나가 되어 보이지 않는 우렁찬 함성 속에 세상을 움직일 동량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고대인으로서의 깊은 자부심과 진중한 책임감을 갖고 하나의 아름다운 물결을 이루어 밝은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전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구어갈 역사의 흔적 하나하나에 고대라는 붉은 이름이 굳건히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의 행진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봄의 시대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전통적으로 원형 이정의 첫머리인 원의 계절이라 불려왔습니다. 원은 근본, 시작, 그리고 으뜸을 의미합니다. 저희 역시 정유년 새해의 봄을 맞이하며 새로운 출발을 마련하는 이 뜻깊고 숭고한 자리를 기점으로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사회의 초석이 되는 인류의 기둥이 되는 세상의 근간이 되는 으뜸의 존재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며 자강불식할 것입니다. 부모님, 학교, 사회, 나라로부터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이제는 고대 교우로서의 떳떳한 자긍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바탕으로 조국과 민족, 인류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헌신에 앞장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의 고대를 책임질 학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리입니다. 도리란 사람이 어떠한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동양의 대표적인 고전인 맹자에 이르길 남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동요함이 없이 오직 올바른 도리에 따라 행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도리의 정신을 실천하는 고대인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또한 냉철한 지성과 따뜻한 감성을 품은 성숙한 지식인이자 사회인으로서 각자의 꿈과 희망, 모두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후대의 귀감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역시 부족한 사람이지만 어떠한 일을 하든 주어진 바에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한다면 부족한 자에겐 풍요를, 갈망하는 자에겐 성취를, 탐구하는 자에겐 진리를 안겨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행도 이유 득어심, 길을 걸어감으로써 분명 마음의 어둠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호 군 진심과 정성이 담긴 답사 감사합니다. 박정호 군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합니다. 다음은 학부과정 학사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학사학위 수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과대학 43명, 경영대학 323명, 문과대학 619명, 가장 많습니다. 정경대학 346명, 이과대학 120명, 공과대학 613명, 의과대학 49명, 사범대학 294명, 간호대학 60명, 정보통신대학 13명, 정보대학 82명, 보건과학대학 212명, 조형학부 14명, 여기가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조형학부 24명, 국제학부 73명, 미디어학부 65명, 정보보호학부 27명, 인문대학 209명, 과학기술대학 461명, 경상대학 267명, 약학대학 32명, 공공행정학부 49명, 사회체육학부 41명, 이상 4,393명입니다.
이제 총장님과 학장님들께서 학사학위를 수여하시겠습니다. 각 대학 졸업생 대표는 단상 아래 정렬해 주시고 호명할 순서대로 단상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학장님께서도 대학 순서에 따라 호명을 받으시게 되면 총장님과 함께 단상에 올라주시고 총장님은 단상 오른쪽, 학장님은 단상 왼쪽에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법과대학부터 대학순으로 하겠습니다. 총장님과 법과대학장님은 우선 시상대로 나와주십시오. 호명하는 대표자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대학 대표 법학과 정연우.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 정연우.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법과대학장 김규환. 총장님께 학위기를 전달해 주십시오. 이에 112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7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경영대학 순서입니다. 경영대학 대표 경영학과 황유진. 고려대학교 경영학사 경영학 황유진. 증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경영대학장 권수영.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과대학 순서입니다. 문과대학 대표 한국사학과 박정호. 고려대학교 문학사 한국사학 박정호. 증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문과대학장 이재훈.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생명과학대학 순서입니다. 생명과학대학 대표 식품자원경제학과 김소현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사 식품자원경제학 공공거버넌스 학사 공공거버넌스와 리더십 김소현. 증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생명과학대학장 김익영.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경대학 차례입니다. 정경대학 대표 행정학과 박세경. 고려대학교 행정학사 행정학 경제학사 경제학 박세경. 증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정경대학장 김균.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과대학 차례입니다. 이과대학 대표 화학과 박재만. 고려대학교 이학사 화학 문학사 심리학 박재만. 증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이과대학장 윤성택. 네,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공과대학 순서입니다. 공과대학 대표 기계공학부 김성곤. 고려대학교 공학사 기계공학 전문전공 김성곤. 증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공과대학장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과대학 순서입니다. 의과대학 대표 의학과 정한나. 고려대학교 의학사 의학 정한나. 증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의과대학장 이홍식.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자,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사범대학 차례입니다. 사범대학 대표 체육교육과 구형근. 네, 고려대학교 체육학사 체육교육 구형근. 증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사범대학장 고형진. 네,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뜨거운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간호대학 차례입니다. 간호대학 대표 간호학과 이유진. 네, 고려대학교 간호학사 간호학 이유진. 증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간호대학장 한금선. 네,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정보통신대학 차례입니다. 정보통신대학 대표 컴퓨터통신공학부 소순범. 고려대학교 공학사 컴퓨터통신공학 공학사 소프트웨어 기술과 산업 소순범. 증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대학장 서리유혁.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정보대학 순서입니다. 정보대학 대표 컴퓨터학과 이수연. 네, 고려대학교 공학사 컴퓨터학 공학사 융합보안 이수연. 증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정보대학장 유혁.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과학대학 순서입니다. 보건과학대학 대표 보건환경융합과학부 박세용. 고려대학교 이학사 보건환경융합과학 박세용. 증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보건과학대학장 김인환.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디자인조형학부 대표 디자인조형학부 차례입니다. 디자인조형학부 대표 디자인조형학부 이희준. 네, 고려대학교 미술학사 디자인조형학 이희준. 증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디자인조형학부장 인치호. 네,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국제학부 차례입니다. 국제학부 대표 국제학부 이현지. 고려대학교 국제학사 국제학 정치학사 정치외교학 이현지. 증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국제학부장 김은기.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미디어학부 순서입니다. 미디어학부 대표 미디어학부 강유진. 고려대학교 언론학사 미디어학부 경영학사 경영학 강유진. 증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미디어학부장 심재철.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정보보호학부 순서입니다. 정보보호학부 대표 사이버국방학과 박상빈. 고려대학교 공학사 사이버국방학 박상빈. 증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정보보호학부장 이동훈.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문대학 순서입니다. 인문대학 대표 영어영문학과 박시현. 고려대학교 문학사 영어영문학 박시현. 증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인문대학장 서리 방병선.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과학기술대학 순서입니다. 과학기술대학 대표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학과 윤창재. 고려대학교 이학사 디스플레이 반도체 물리학 윤창재. 증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과학기술대학장 이흥식.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대학 순서입니다. 경상대학 대표 경영학부 장주영. 고려대학교 경영학사 경영학 장주영. 증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경상대학장 서리 이충열.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약학대학 순서입니다. 약학대학 대표 약학과 이혜진. 아이고. 고려대학교 약학사 약학 이혜진. 증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약학대학장 육순홍.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체육학부 순서입니다. 사회체육학부 대표 사회체육학부 송명재. 고려대학교 체육학사 사회체육학 송명재. 증서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사회체육학부장 김창국.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학사학위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석사과정 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학원 석사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대학원 석사학위 수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학 석사 17명, 경영학 석사 34명, 문학 석사 97명, 경제학 석사 31명, 정치학 석사 5명, 행정학 석사 6명, 이학석사 140명, 공학석사 267명, 의학석사 29명, 간호학석사 11명, 체육학석사 3명, 가정학석사 3명, 교육학석사 24명, 보건학석사 9명, 언론학석사 10명, 통계학석사 21명, 영어교육학석사 7명, 금융공학석사 2명, 의학통계학석사 4명, 약학석사 6명, 조형문화예술학 석사 2명, 디자인학 석사 1명, 과학기술학 석사 2명, 생활과학 석사 6명, 이상 총 737명입니다. 올해 대학원 석사학위는 국어교육학과에서 대표로 수여받겠습니다. 총장님과 대학원장님께서는 석사학위를 수여하시겠습니다. 두 분은 식상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는 대표자는 단상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대표 국어교육학과 박수민.
고려대학교 교육학 석사 국어교육학 박수민.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대학원장 박길성. 이에 112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7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추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총장님과 대학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전문대학원 258명, 국제대학원 75명, 정보보호대학원 79명, 의학전문대학원 49명, 법학전문대학원 118명, 그린스쿨대학원 5명, 기술경영전문대학원 14명, KU키스트융합대학원 9명, 교육대학원 152명, 생명환경과학대학원 21명, 정책대학원 45명, 공학대학원 20명, 언론대학원 22명, 노동대학원 27명, 법무대학원 22명,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30명, 보건대학원 18명, 임상치의학대학원 10명, 경영정보대학원 8명, 인문정보대학원 3명, 행정대학원 15명, 의용과학대학원 14명, 이렇게 해서 이상 총 1014명입니다. 올해의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는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대표로 수여하시겠습니다. 총장님과 정보보호대학원 원장님께서 석사학위를 수여하시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시상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는 대표자는 단상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대표 정보보호학과 진성현. 고려대학교 공학석사 정보보호 진성현.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석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정보보호대학원장 이동훈. 이에 112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7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총장님과 정보보호대학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이어서 박사과정 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대학원 박사학위 수여가 있겠습니다. 대학원 박사학위 수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학 박사 17명, 경영학 박사 15명, 정치학 박사 2명, 경제학 박사 12명, 행정학 박사 4명, 문학 박사 41명, 교육학 박사 8명, 이학 박사 60명, 공학 박사 94명, 의학 박사 13명, 간호학 박사 2명, 체육학 박사 13명, 보건학 박사 7명, 영어교육학 박사 3명, 언론학 박사 1명, 과학기술학 박사 6명, 심리학 박사 4명, 약학 박사 2명, 이상 총 304명입니다. 올해의 대학원 박사학위는 법학과에서 대표로 수여받겠습니다. 총장님과 대학원장님께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시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시상대로 나와주십시오. 호명하는 대표자는 단상에 오르기 바랍니다. 대표 법학과 양정윤.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법학 양정윤.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대학원장 박길성. 이에 112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7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예,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총장님과 대학원장님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수여하겠습니다.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수여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 박사 1명,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 공학박사 2명, 정보보호대학원 공학박사 7명,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1명, 그린스쿨대학원 공학박사 1명, 그린스쿨대학원 에너지환경정책학 박사 1명,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공학박사 3명, KU키스트 융합대학원 공학박사 1명. 이상 총 17명입니다. 올해의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수여받겠습니다. 총장님과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님께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시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시상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는 대표자는 단상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대표 기술경영학과 권규찬. 고려대학교 공학박사 기술경영 권규찬. 위 사람은 자유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학위의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박사학위에 필요한 자격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이관영. 이에 112년 전통의 고려대학교는 위 사람에게 학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긍지를 강조하며 이 학위를 수여합니다. 2017년 2월 25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총장님과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학위 수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교우회장님께서 교우 배지를 증정하겠습니다. 이학수 교우회장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 대표자에게 증정하겠습니다. 호명하는 대표자는 단상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대표 의학과 정한나. 여러분, 졸업생들이 이제 고대 교우로 거듭나는 것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교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위 취득자 중 최우수 졸업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학부는 방금 전에 조금 길긴 했지만 학위기를 받은 대표 학생들이 최우수 졸업자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학원별 수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전문대학원 박진영, 윤서영, 황찬주 공동수상입니다. 교육대학원 박윤진,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장용준, 정책대학원 이명희, 공학대학원 장재호, 국제대학원 고준영, 언론대학원 석지연, 노동대학원 안지훈, 나예순 공동수상입니다. 법무대학원 김재득, 임상치의학대학원 곽희종, 보건대학원 유대성, 정보보호대학원 진성현,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금남호, 법학전문대학원 김민선, 의학전문대학원 오하늘, 경영정보대학원 이원건, 고대협 공동수상입니다. 행정대학원 이용희, 인문정보대학원 김동준, 의용과학대학원 이기백, 윤기철 공동수상입니다. 이상의 학부와 대학원 최우수 졸업자에게는 총장상과 원장상이 수여됩니다. 증서와 메달은 해당 대학과 대학원에서 별도로 수여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교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교과는 1절만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국가 및 교가를 지휘해주시는 분은 교우이신 박주 교우님이십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 총장님, 법인 이사장님, 교우회장님, 교무위원들께서 퇴장하시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과 내빈께서는 이분들이 모두 퇴장하실 때까지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가족 친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학위 수여식에 참석해 주신 졸업생분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마련한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출입문 좌우측 두 곳에서 배부되어 오니 퇴장하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생 여러분의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학교는 졸업생 여러분이 항상 건강하고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쁠 때나 지칠 때나 마음의 고향인 고려대학교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제110회 학위 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